김경진의 어째스까 제5화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3일 특검이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하러 갔습니다. 청와대 네. 앞에까지. 국가의 이익이 아니고 대통령의 직에 있었던 범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압수수색 거부. 특검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해서 가야 됩니다. 직분에 나가 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현장에서 맡고 있는 경호실 직원들 네.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를 해서 구속을 시켜야 됩니다. 그 사람들 불러서 피의자를 소환조사하고 반드시 본보기로 영장 청구해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게 특검의 수사 그리고 네. 헌법재판소의 그 탄핵 결정인데요. 네, 특검 수사도 핵심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본질은 지금 탄핵소추입니다. 탄핵. 특검은 사실은 이 탄핵소추의 동력을 몰아주는 거죠, 보면. 지금 미국도 트럼프 때문에 난리잖아요. 네. 반임인 행정명령에 제동을 건 이렇게 로바트 판사 같은 역할을 이제 헌재가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정미 재판관 영혼을 끊어줘야 돼요. 강원희 재판관 영혼을 끊어줘야 돼요. 네. 더 이상 증인 신청 불필요하다. 네. 굳이 필요하면 니들 서류로 적어내라. 고영태 증인은 어제 법정에서 한 얘기 복사했다 내면 되는 거거든요. 네. 굳이 헌재 기일을 더 안 열고 현재는 결심하고 재판을 해라. 더 이상 끌려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재판의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가 공정이라고 하지만 기회를 줄 만큼 줬고 네. 공정할 만큼 공정했습니다. 그 사람들 얘기 들어줄 만큼 들어줬고 더 이상 들어주고 더 이상 기일을 연장해준다고 하는 것은 나를 수렁으로 끌고 가는 그 책임을 헌재가 부역을 하고 있다. 정도가 있고 정도가 네. 있는 겁니다. 헌재도 제발 이제는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헌재 헌법 파괴 세력에 대해서는 단호한 헌재가 되어야 될 시점입니다.